양팀 모두 6강에 대한 아직 안정권에 들었다고 할 수 없고 아직 한 게임 반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러드 존스 선수가 최근에 야투의 난조를 겪으면서 기속 게임에서 좀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정성우, 한의원, 하윤기, 조현수, 양은석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섭니다. 이정현, 천성현, 이종현, 로슨, 김강선이 첫발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KT 다음 경기가 삼성인데 이 두 경기를 잘 마무리해야 5라운드 초반에 KGC, 모비스, SK로 이어지는 3연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슈팩 이후에 옆으로 내줍니다. 김명선 석점포 적중합니다. 네, 지금은 로슨의 석점포 살짝 짧았어요. 김강선의 패스 리바운드. 이정현이 코트 건너옵니다. 옆으로 패스 코너 김강선의 석점포 하나 적중합니다. 네, 지금 KT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점포 적중합니다. 네, 지금 석점을 잘 만들었습니다. 네, 전성현 미끄러졌어요. 아, 전성현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한의원 선수 개인 맞측 3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양팀 모두 팀 파울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다음 파울부터는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석점포 살짝 짧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자유투를 하나 허용하게 되고 있는 캐롯이고요. 예. 전성현이 이어봤습니다. 전성현 탑에서 석점포 적중합니다. 전성현의 석점포 어시스 평균 3개로 리그 18인데 지금도 본인의 공격뿐 아니라 이렇게 좋은 패스로 최영민의 득점까지 이끌어내면서 최성무 들어가다 존스에게 빼줬습니다. 슈팩 이후에 존스의 석점포 적중합니다. 알렛지 김강선 김강선의 오픈 석점 합계 적중합니다. 전성현이 공을 잡았습니다. 전성현 다시 전성현에게 전성현 코너로 내주는 공이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8대 18 동점이 되었습니다. 석점포 적중합니다. 10초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성현 캐치앤슛 석점포 적중합니다. 네. 자, 전성현이 벌써 10득점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규중 6득점 최성모 선수가 허를 찔렀습니다. 네, 로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슨 원리까지 들어와서 내줬습니다. 이종현의 펌페이크 이후에 득점. 양홍석에게 내줬습니다. 양홍석 들어가다 막혔습니다. 정성우 석점포 적중합니다. 하윤기가 이어갔습니다. 남은 지금 8초, 7초. 양홍석이 득점 만들어냅니다. 본인이 1대1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예, 밀고 갑니다. 양홍석 정면에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분명 2대1을 하고 있는 캐롯이고요. 로슨 반대쪽 윙을 받습니다. 김강선 석점포 적중합니다. 오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쉬운 득점을 해주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예, 존스가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양홍석이 득점. 네, 양홍석이 딜 이후에 뒤로 내줬습니다. 하윤기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양홍석이 아주 멋있는 로슨 자, 페이크 엔드 오브 이은 로슨이 직접 돌파 이후에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있어 보입니다. 실은 뭐 전성훈 선수를 업계가 쉽지는 않고요. 예, 김경환의 3점포 골 밑에서 밖으로 빼줬습니다. 최성모가 커버블을 만들어냈어요. 좋은 패스 양홍석 골 밑에 득점. 지금은 코백 게임을 하고 있는 페롯이고요. 네, 이정현 플러시까지 나옵니다. 플러시 네, 지금 조금씩 밀고 갑니다. 옆으로 내줬어요. 미트엔지 적중합니다. 알라치 탑에 석점포 적중합니다. 양홍석 이어봤습니다. 남식은 5초 양홍석 왼손으로 득점. 김진우 반대쪽 최현민을 봤습니다. 코너 김강선의 석점포 또 하나 적중합니다. 조수가 밀고 가다 쐈습니다. 힘이 득점 보여줬습니다. 알라치 전성현 지금은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양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정성훈 선수, 전성현 선수가 김영환 돌아서 왼손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물 건너오고 있는 양홍석 자, 하이로를 잘 만들었어요. 이두환 정면에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오른쪽을 하고 있는 김영환이고요. 네, 김영환 박수 빼줬습니다. 손수의 석점포 적중합니다. 백투백 바스켓을 하고 있는 김영환이고요. 정성우가 들어왔다가 빠집니다. 김영아 직접 쐈어요. 득점인정 상대 반칙. 몇번 상으로 힘들지? 지금까지 이겨냈는데 이것도 오늘도 이겨내봐 한번. 네, 가겠어. 전성우 슈팩 이후에 강한 해치팩을 보여주고 있는 페이티고요. 예, 전성현이 직접 쏩니다. 득점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성공했어요. 이정현이. 예, 이정현
존재감을 한번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김강선의 석성포 척추합니다. 네, 오늘 활동량으로 패스방까지 잡아내고 있는 캐롯이고요. 시도 리버스 레이업 득점. 이정현입니다. 전성현 석점포 청춘합니다. 원하는 빠른 동포. 아 지금은 놓쳤어요. 지금 다윤기를 놓쳤어요. 다윤기의 쇼타임입니다. 최성모의 리바운드 그리고 한 번의 길게 띄워줬어요. 다윤기. 다윤기가 득점을 끌어냅니다. 패스도 빛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윤기의 스틸. 다윤기의 스틸입니다. 그리고 최성모 영웅성을 맞습니다. 보너 넣었습니다. 김강선의 석점포 석점합니다. 김도구의 디트리 살짝 짧았습니다. 오페스 리바운드 이후에 선수의 득점. 킥보를 노릴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두 번을 하고 상대에게 한 번을 줄 것 같아요. 알렉스의 석점포. 자, 지금은 바로 트랩을 가고 있는 캐롯이고요. 크로스바 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원 핸드 스웩. 이게 올 스위치를 하다 보니까 알렉스 선수가 외곽에 있고 가드 4명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제공권을 내주는 또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성. 맞습니다. 존슨 헤드 슬램. 전성현 김강선 전성현이 넣어줍니다. 전성현 폭슛 득점. 전성현 지금 으로서는 석점이라는 게 매일 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 같은 경기가 한 번씩 나오게 돼 있는 그게 약간 오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수비 때문에 외국 선수들 빼고 할 거야. 아 지금 다시 캐롯이 타임아웃을 부르면서 공격은 5초에서 6초에 슛을 쏠 수 있게 하고 디펜스하고 야홍석으로 시선을 끈 후에 김도욱의 3점 슛으로 내가 스위치 대응하자 그거를 빠지면서 야홍석이 정확하게 공격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해치백을 하고 있는 KT고요. 예, 알렉시 전성현 핸드업. 지금은 스위치로 대응하고 있는 KT입니다. 전성현의 석점포가 적중합니다. 김진유 잡았습니다. 어렵게 잡았고 김진유 남은 시간 또 투맨 게임에서 스위치를 만들어냈어요. 예. 아, 다윤기가 올라갔습니다. 스위치를 만들어낸 이후에 이루어 정면에 쐈습니다. 득점 성공. 3번 아래쪽 시간이 떨어졌고요. 아, 내줬어요. 아, 지금은 센스 넘치는 최성모 양홍석에게. 아, 이정현의 양홍석. 어, 지금 긁어냈어요. 지금도 연속해서 세 번의 수비를 성공한 캐롯인데. 턴오버가 나오네. 김강선 선수의 반칙 선도했습니다. 김강선 선수 개인 반칙 다섯 개. 이렇게 되면 파울아웃입니다. 예. 올라갑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최종 스코어 90대 76. 수원 KT가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전반적으로 오늘 뭐 모든 게 좀 잘 됐던 수원 KT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솔직히 뭐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기복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네, 이런 활약을 평균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남은 경기 저의 가치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이규섭 해설위원님께서 자꾸 저한테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열심히 했어요. 좀 많이 꾸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이겨내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훈이 형이 휴가를 나와서 저희 팀 힘내라고 또 커피차를 보내줬거든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뭐 다치지 않고 승리 요정 해줬으니까 앞으로 많이 와서 승리 요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